묻고 싶은 것이 많은 얼굴이구나. 우선 자리에 앉아서 차라도 들렴. 이런 자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말이지. 모든 건 익숙해지기 마련이란다. 네가 보는 도서관은 어떤 곳이니? 또 그 질문이야? 전에도 말했잖아. 아니면 마탱이가 갔나?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바뀌기 마련이란다. 아, 그래, 그래. 또 대답해줄게. 전엔 거창하게 투기장이니 뭐니 했지만 도서관은 그냥 사람이 죽는 지극히 정상적인 도시의 일부야. 그렇구나. 홍차는 커피와 또 다른 맛이 있어서 나쁘지 않네. 찻잎에 고통이 서려있기 때문이지.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넌 머리에 조율자였다면서? 그렇단다. 조율자를 만나면 묻고 싶은 게 많았거든. 내가 답해줄 것이라 생각하니? 전혀. 게다가 정말 조율자라면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난 지켜볼 뿐이란다. 조율자로서의 나는 일찍이 내려둔 채 말이지. 그냥 지켜볼 뿐이라고? 그런 거 치곤 꽤 고분고분하게 엔젤라를 돕는 것 같은데. 내게 주어진 것을 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렇다면 머리가 알고 있는 도시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엔젤라가 명령한다면? 답하지 않을 걸 알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겠지. 아니, 어쩌면 내가 모르는 사이 시도했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널 죽이고 책으로 만들겠다면,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끄집어내겠다면? 당돌하구나. 그리고 상당한 적의가 느껴져. 그래서 넌 우리와 다른 거겠지. 음습하게 도시를 주무르던 녀석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지. 나로 인해 자신의 꿈이 무너진 사람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마주보고서도 그 너머를 보며 분노했지. 눈앞에 있는 걸 보지 않고 언제나 너머만을 보고 있었어. 너와 엔젤라는 당장 뒤만 보고 있구나. 이봐, 말 돌리지 마. 굉장히 날카로워. 무겁고 느린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구나.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너는 나를 모르겠지만 말이야. 나는 침묵할 뿐이란다. 그리고 바라볼 뿐이지. 그러니 걱정 마렴. 너와의 대화는 앞으로도 평행선일 것 같군. 아, 고통이여. 너는 결코 내게서 떠나지 않겠기에 나는 마침내 너를 존경하기에 이르렀다. 난 이제 널 알겠다. 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것을. 차는 조금 더 들고 가지. 그러니 입맛 버려서 말이야. 가끔 말 상대나 해주려무나. 너와 이야기 나누는 것은 재밌구나. 퍽이나.